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베테랑 이정현의 종료 7초전 결승 중거리 슛을 앞세워 새해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. 삼성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88-86으로 승리했습니다. 최근 10연패와 홈 8연패 사슬을 한꺼번에 끊은 삼성은 지난해 12월 30일 고향 소노와 경기 승리 이후 35일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.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수원 KT와 서울 SK의 통신 라이벌전에서는 KT가 78-76으로 이겼습니다.